그냥 법 정신에 맞게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딱 이렇게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이렇게만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법을 만들고 법을 개정을 하는데 오히려 한 사람의 인권을 말살하거나 침해하는 이 법 반헌법적 이런 표현과 설명을 쓰면 결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을 발의하고 또 법을 개정하는 입법하는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그 앞에 실명을 넣어서 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금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블로그를 제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란의 링크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링크에 링크를 열고 들어가셔서 또 댓글을 쓰셔도 되고 쓰시면 좋은데 이런 댓글은 아주 지혜롭게 쓰셔야 되기 때문에 댓글을 어떻게 써야 좋은가, 어떻게 써야 효과적이고 전략적인가, 잘못 쓰면 오히려 안 쓰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는데요. 자, 우선 이제 입법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일이기 때문에 입법을 시도하고 또 입법을 하는 이런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또 무엇을 우리가 막고 또 건의하고 또 성취하고 또 승리해야 될까요? 바로 실명 사용 금지입니다. 자, 실명 사용 금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겁니다. 그냥 깨끗하게 법적으로 또 법에 들어가는 명문화된 그 표현에 맞게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앞에 뭐 설명을 할 때 표현을 할 때 땡땡땡법 또 땡땡땡 방지법 이렇게 실명을 넣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실명을 넣는 것은요 왜 안 되냐? 바로 인권 침해입니다. 자,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 잘못에 대한 죄와 벌은 이제 당연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영역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뭐 이번에 처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서부터 쭉 이렇게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특정 이름만 또 특정인의 실명만 사용한다. 그러면 그 이름이 사용되어지는 특정인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실명 사용 금지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이렇게 이 블로그를 보시면은 제일 위에 어떤 뭐 이 설명할 수 있는 또는 보일 수 있는 이런 이 표현도 있고 또 미디어용 사진도 있는데요. 내가 미디어용으로 홍보 자료를 만들든지 또는 내가 말과 입으로 설명하든지 간에 그렇게 설명을 할 때 표현을 할 때도 실명을 언급하면 안 되고 실명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역시 명백한 인권 침해고 그런 면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권은 존중되어야 되고 인권은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렇게 쓰는 것이 합법적이고 이렇게 쓰는 것이 인권 침해에 전혀 관계없는 정당하고 정상적인 표현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게 법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법을 만들고 법을 개정을 하는데 오히려 한 사람의 인권을 말살하거나 침해하는 이 법 반헌법적 이런 표현과 설명을 쓰면 결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감정에서 접근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입법하는데 홍보할 때 알릴 때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대중이 국민들이 빨리 접수되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나 광고 마케팅을 위한 부정적인 것이고요. 또는 황색 저널리즘에 입각한 이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법을 제정을 하면 법 정신에 맞게 해야 되겠죠. 법 정신은 무엇일까요? 법 정신은 예컨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죄 추정 원칙이라고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다. 이거는 법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이라면 무죄 추정 원칙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법을 발의하고 또 법을 개정하는 입법하는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그 앞에 실명을 넣어서 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금해야 된다라는 것은 국회의원이라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제 이런 논리를 펼치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사고 쳤다, 잘못했다, 범죄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실명을 넣어서 땡땡땡법, 땡땡땡 방지법, 땡땡땡 술타기 방지법 이렇게 실명을 땡땡땡 이렇게 넣는 것은 국민의 이제 이 안 좋은 그런 감정에 부합하고 안 좋은 감정을 이용해서 내가 내 개정안 발의하는 이것이 잘 알려지고 도움받고 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밖에 역할이 안 되는 건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결론은 이겁니다. 그냥 법 정신에 맞게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딱 이렇게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이렇게만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박성훈 의원 블로그에 댓글을 이렇게 이제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쓰실 텐데요. 그때 매너 있게 정중하게 쓰셔야 됩니다. 매너 있게 정중하게 쓰시고 그 다음에 실명 사용하지 말라. 실명 사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긍정적인 일이 있을 때 효과적일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명을 사용하면 그건 인권 침해다. 그것을 표현을 정중하게 하시면 좋겠죠. 자, 박성훈 의원 블로그 더보기란 거 고정 댓글란에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링크 타고 가셔서 이렇게 이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거기는 좋아요 누를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냥 법 정신에 맞게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딱 이렇게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이렇게만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법을 만들고 법을 개정을 하는데 오히려 한 사람의 인권을 말살하거나 침해하는 이 법 반헌법적 이런 표현과 설명을 쓰면 결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을 발의하고 또 법을 개정하는 입법하는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그 앞에 실명을 넣어서 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금해야 된다.